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에 운이 막혀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인상으로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기운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왠지 모르게 만나고 나서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을 주느냐, 나쁜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을 판단을 하는데요. 심리학자 로버트 치아이디니는 사람들은 호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의례, 능력이 있고 친절하고 또 정직하면서 머리가 영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상이 좋은 사람은 인상이 나쁜 사람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높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인상이 좋은 사람의 형량을 낮게 내리는 등 인상이 좋은 사람이 누리는 일종의 혜택은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얼굴이 캔버스라면 색을 칠하는 물감과 붓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고 노력한 만큼 표정이 달라지고 바깥으로 발산하는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재물운이나 건강운 등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뼈와 살로 만들어졌는데요. 뼈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살은 삶의 방식이나 여건이나 생각에 따라서 무수한 색깔과 탄력과 변화를 보입니다. 부정적이고 너무 무거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연구직처럼 한쪽으로 몰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육은 더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상은 지금 어떤가요? 나의 표정은 어떤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셀카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면 의식적으로 웃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근육들은 내가 많이 움직이던 상태를 기억을 했다가 무의식 중에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므로 무표정한 상태가 일반적인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웃는 얼굴과 우리가 찡그린 얼굴의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은 근육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면서 눈꼬리와 입꼬리, 그 다음에 이볼 근육이 위로 올라가고 눈썹과 눈두덩이, 또 미간 등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서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인상을 쓰거나 얼굴을 찡그리면 눈꼬리와 입꼬리가 밑으로 처져서 우울해 보이고 미간 등이 좁아지는 등 근육이 수축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얼굴이 어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찡그러진 얼굴보다는 이렇게 활짝 펴진 얼굴에서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20대 후반에 얼굴살이 빠지면 젖살이 빠졌다고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볼살이 있어야 동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년의 여배우들이 보톡스를 많이 맞는 데가 이 볼살이 있는데 볼에다가 보톡스를 많이 맞는 거는 볼살이 있으면 좀더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도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얼굴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드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뺨을 위로 많이 올려주면 이 근육이 위로 올라붙고 탄력이 생겨서 어려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운동이 바로 웃는 것입니다. 눈가주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잘 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름도 주름 나름이겠죠. 인상을 써서 생기는 주름은 밑으로 처지지만
웃어서 생기는 주름은 위로 올라가니까 늙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부는 늙지만 근육은 늙지 않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근육입니다. 70대 노인분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면 근력이 강해지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얼굴 근육은 좁은 공간에 여러 섬세한 근육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학에서 보면 인간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안면 근육은 약 80개로, 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때 사용되는 근육은 17개이며, 부정적인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43개로, 긍정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근육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80개의 안면 근육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다양한 표정을 연출을 하는데요. 이 꼬리를 중심으로 근육이 모여있는 중심점을 볼골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볼골대가 서양 사람들은 이 꼬리 위쪽에 있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양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서 한국인을 비롯해 동양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시무룩한 표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웃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근육은 30세 이후부터는 굳어지기 시작하는 데다가 이 중력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도 얼굴은 저절로 우울한 표정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는데, 웃는 표정 짓기가 어색한 사람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기. 그 다음에 웃는 사진, 내가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기. 그 다음에 연필을 아니면 커피 마실 때 쓰는 빨대를 물고 책이나 드라마 보기.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듯이 웃는 방법들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대충 웃으면 웃는 효과가 없으며 크게 웃는 것이 중요한데요.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 같이 입이 찢어져서 귀까지 기미까지 올라오게 파운데이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상학에서 얼굴 앞면은 사회생활을 보는 것이고 옆면은 사생활을 보는 것인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짜 웃음을 많이 웃으면 이 앞쪽에 근육만 여기만 올라갈 뿐 이 옆쪽에 이 측면에 있는 근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억지 웃음밖에 짓지 못하는 사람은 사생활이 재미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웃을 때 10초 이상 계속 웃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 내어서 계속 웃으라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이런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상을 가진 분들인데요. 물론 겉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대화를 해보면 금세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생각의 크기, 그 사람의 그릇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나의 말과 표정은 나를 상징하는 기운, 에너지입니다. 좋은 인상은 좋은 길을 끌어당겨서 점점 더 좋은 인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남들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